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럼 104 강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BC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서 세럼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셨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특정 장르에 세럼을 통한 여러 가지 사운드 디자인적 요소를 한번 대입을 해보는 그런 강좌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좌를 통해서 학습하셨던 여러 가지 뭐 세럼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방법들을 특정 장르에 들어가는 악기 스타일들을 한번 세럼으로 연출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다뤄볼 악기 음색들 같은 경우는 로우파이 장르에서 많이 나오는 악기 음색을 세럼을 통해서 한번 재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로우파이 장르의 특성상 리스너들에게 편안한 무드를 제공을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저스틴 비버의 음색을 통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로우파이 장르가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MBC 아카데미에 개설이 되어 있는 로우파이 힙합 송라이팅 강좌도 더불어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Sincerely Yours라는 노래가 되겠는데요.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로우파이 장르를 나타내는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불안정한 아날로그 스타일의 피치가 틀어진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나와 있죠. 저희 강좌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런 플러그인들을 통해서 기존의 악기 음색들을 물론 로우파이 스타일처럼 변형을 가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 이번 강좌를 통해서 그런 사운드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이런 근원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사운드 디자인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세럼 104 강좌를 통해서 로우파이 장르에서 사용이 많이 되어지는 사운드를 만들어 보면서 강좌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